유명하신 분이지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밴드 왓에서 리듬 기타를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잡맨이죠? 투잡맨.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좀 공간에 갇힌 느낌? 근데 이걸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함,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돈을 버는 일이고 하나는 돈을 쓰는 일이죠? 근데 어차피 돈을 벌어도 이렇게 벌고 돈을 써도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돈을 이게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근데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한지가 좀 오래돼서 그래도 적정선에서 잘 움직이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려우니까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예요. 그렇죠. 네. 어려우니까 오기가 생겨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팀에 있는 그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성인이 거의 돼서 이제 한 건데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다방면의 이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뭐 개인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성취감도 생기고 그냥 기타 메고 이제 잡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여태까지 중간에 좀 안 하고 있는 기간도 있었지만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원동력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원래 하던 일이 사람들의 좀 이목을 받고 하던 일이니까 거기서는 매사에 조심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고 그렇죠. 뭐 내가 그걸 누굴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또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라 하질 않잖아요. 예, 누가 뭐라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들이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그 의무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밴드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4인조, 지금은 이제 5인조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25%씩 나눠서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딱 20%씩 서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하는 이거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거의 없고 그냥 합주하고 연습하고 또 공연 잡고 합주하고 연습하고 또 녹음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자료를 인터뷰하려고 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기타를 이제 처음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일화에 보니까 뭐 어떤 식당에서 통기타 공연을 봤는데 뭐 그 공연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그걸 보고 나서 기타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얘기해 주시죠,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게 방황을 좀 이제 많이 하면서 학교에서 가방을 들고 그냥 나가면 항상 가장 먼 데를 갔어요. 서울에서. 그게 이제 부산이잖아요. 부산에 이제 뭐 백사장에서 자고 뭐 공사판에서 자고 그러다가 그 레스토랑 같은 데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주방 보조 구함 뭐 이런 거 숙식 제공 해서 거기는 이제 들어가서 결국은 주방 보조로 막 일을 하면서 있는데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홀을 못 나와요. 근데 그 레스토랑이 통기타 가수들이 와서 그 무대를 즐기는 그런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주방 안에서 요만한 공간으로 밖에 이렇게 보는데 그 음들하고 이제 노래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이게 뭐지? 저거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레스토랑 안에서 1인용 소파 이거를 다다다다 붙여놓고 이제 거기서 자는데 거기에 있던 그 주방장 형도 거기서 먹고 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기타를 치는 거야. 아주 그 적막한 속에서 기타를 치는데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쳐도 막 귀에 막 꽂힐 정도로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몰래 그 주방장 형의 기타를 몰래 이렇게 내가 띵가 이렇게 했었던 그 처음 시작이었어요. 맨 처음에 쳤던 게 지금은 뭐 밴드, 락밴드를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쳤던 게 로망스. 누구나. 네. 땅땅땅땅땅땅 이러잖아. 나중에 베이스까지 둥둥 이렇게 치는 게 되게 어렵다.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다가 코드책 구해갖고 막 그 왜 A마이너에서 막 F 갈 때 막 한 달 두 달 걸리잖아 그거. 그런 거. 그렇게 치면서 그냥 기본적인 코드만 이렇게 쳤었던 게 시작이었죠. 그러다가 아, 더 잘 치고 싶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 일부를 학원을 딱 간 거예요. 학원을 딱 갔는데 거기가 그냥 기타 매장이었는데 그 기타 매장 안쪽에서 어느 방에서 이제 레슨을 하는 건데 거기 들어가서 아, 기타 좀 배우러 왔다고. 근데 완전히 그 2대8 가름만한 아저씨가 기타 팔던 아저씨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기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겉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내가 이분한테 기타를 배워야 되나? 그러면서 기타 한번 쳐보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대충 띵가띵가 하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칠 줄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게 하는 거예요. 도레 땅땅땅땅땅땅땅 그랬는데 이거를 쳐서 이제 몸에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럼 도시라솔 파미레도를 치려는 거예요. 도시라솔 파미레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와,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에도 와닿지 않고 그러면서 아 돈은 있지만 아, 이게 마음이 안 가니까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다음번에 한번 딱 갔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토시라솔 파미레도 이렇게 치다가 그 다음번에 무슨 요일날 언제 오기로 약속을 하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누가 기타를 사러 들어온 거예요. 기타를 사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아, 기타 좀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뭐 이렇게 좀 골라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 2대8 나의 레슨 선생님이 어, 이거 뭐 괜찮은데 무슨 그 기타를 딱 들면서 이제 한번 들려달라고 그 기타 그 사러 원래는 소리를 자기가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소리 좀 들려볼 수 있냐니까 그분이 머리 2대8 이분이 기타를 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가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타를 치는데 고수셨네요. 와, 거기서 그냥 아 거기까지 나는 바라지도 않았던 거죠. 나는 아닌가 보다. 와 이거 너무 진짜 힘든 거구나. 이거는 정말 그 인고를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아 그냥 내가 그냥 치는 그런 것만 치자 이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는 없어졌죠. 부산이었죠, 거기가? 부산이었죠. 예.